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비 봉기, 영어로 좀비 업라이지라고 불리우는 좀비 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봉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초반이나 아니면 아주 세계가 오래된 세계라 하더라도 그 보상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매주 빠지지 않고 실시하게 되고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봉기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번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포인트가 16만 점을 넘게 되면 골드 600, 그 다음에 석유화 식량, 그 다음에 장교 보물상자 35개를 줍니다. 골드와 장교 보물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도시의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 16만 포인트라는 거는 상당히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개인 보상뿐만 아니고 연맹 랭킹 보상도 있습니다. 이 연맹 랭킹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속한 세계의 연맹의 랭킹을 합산해서 골드를 주게 되고, 1등 연맹 같은 경우에는 300골드, 그 다음에 연맹 명예, 포인트, 캐릭터 경험치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랭킹 보상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포인트에 대한 보상이 아닌 여러분의 세계의 1, 2, 3, 4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랭킹을 매겨서 1등 같은 경우에는 2000골드, 치료가속 15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보상이, 4위 보상도 나쁘지 않죠. 5위 보상도 600골드에 치료가속 8시간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되는 필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좀비 봉기의 규칙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한 번 오픈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좀비 봉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순위를 결산을 해서 랭킹 보상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 봉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총 1회차부터 15회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15회차를 깨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 좀비들이 레벨이 올라서 좀 더 강력한 좀비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3870% 강화된 좀비가 출몰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저가 강해지는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무난하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좀비 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를 시작하려면 연맹의 R5 맹주나 R4 구맹주가 이 오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R3, 2, 1은 권한이 없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R2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비 봉기를 하기 전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부대를 기지 안으로 불러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 5부대 병사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당연히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비 봉기가 오픈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알람이 오고 좀비가 공격을 합니다. 자, 화면 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1차, 2차, 3차, 4차 해서 총 15차까지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좀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좀비를 1차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2차를 오픈할 수 있고 3차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4차를 오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 다 죽이고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좀비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누적돼 가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플래그 즉 깃발의 위치이고 내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깃발이 가지고 있는 얼마큼 손상을 입었는지 내구도 그 다음에 몬스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몇 레벨의 좀비가 지금 여기를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간은 그 좀비가 언제 도착을 하는지 그리고 이 방어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연맹원 몇 명이 그 깃발에 방어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항상 이 좀비 봉기 이벤트 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시고 내구도가 가장 많이 다른 깃발을 우선적으로 방어하셔서 이벤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비 봉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협동 방어를 연습하는 훈련성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좀비 봉기 이벤트가 할 때는 여러분의 그 연맹 홀 근처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맹 홀에서 아주 뭐 택도 없이 먼 곳에 있을 때는 이 깃발하고 나의 도시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연맹홀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길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연맹홀 근처에 내 도시를 위치하시는 게 이벤트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이 좀비 봉기를 하는 시간만큼은 군사의 스피드가 아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깃발까지라도 대부분 한 25초 이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깃발 같은 경우엔 12초 그러니까 한 12초에서 25초 이내에 모든 깃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벤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화면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좀비가 몇 초 전에 도착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으면 12초, 길면 25초 이내에 내 군대를 해당 깃발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자, 부대를 선택해서 협동 방어를 누르면 15초 이런 식으로 군대를 보내서 깃발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 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좀 오래된 세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전력이 높아져서 좀비를 금방금방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계들은 이 전체적인 이벤트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이상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협동 방어를 하는 방법을 연습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정보센터만 활용해서 게임을 이벤트를 플레이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탭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좋습니다. 자, 시간을 적절하게 맞춰주셔야 좀비를 잘 잡고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비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먼저 깃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병력 초과로 일부 병사만 협동방어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튕겼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협동방어하는 것처럼 좀비가 오는 시간보다 약 1초에서 2초 정도 늦게 내 병사가 깃발에 도달할 수 있게 조정하면서 병사를 보내주시면 쉽게 많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보셨죠? 조금 전에도 제가 병사를 보냈던 게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투는 열렸지만 저는 먼저 도착해서 이미 주둔해 있던 병사가 상한에 도달해서 제 병사는 주둔되지 못하고 튕겨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동방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이 점은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14초 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시간에 도착해서 좀비를 상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비가 먼저 도착했고요. 제가 도착했습니다. 렉 때문에 화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자, 탭에 보시면 지금은 전체 다 100%인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깃발의 내구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좀비가 때리기 때문에 깃발의 내구도가 점점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내구도가 20%, 10% 이렇게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파괴가 되면 그 스테이지에서 좀비 봉기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 스테이지가 10차가 될 수도 있고 11차, 12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의 연맹의 전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꼭이 좀비 봉기 이벤트 탭에서 깃발의 내구도를 확인해 가면서 내그 협동 방어를 연맹원들끼리 하시는 게 상당히 이벤트를 오래 끌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레벨 9, 레벨 12, 레벨 13, 레벨 10 이런 식으로 막 짬뽕으로 레벨이 각각 다른 좀비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연맹 같은 경우에는 세기가 오래되기도 했고 연맹원 실력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서 굳이 순차적으로 이 좀비 단계를 오픈할 필요 없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열어서 이벤트 시간을 단축해서 이벤트를 짧게 빨리 마무리하려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세계가 그렇게 오래된 세계가 아니거나 강력한 세계가 아니라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천천히 열어서 최대한 많은 좀비를 정리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15차 스테이지가 오픈되었고 65개소에서 지금 좀비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포인트는 42,356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연맹 랭킹은 17위, 개인 랭킹은 524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고 조금 못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통은 그냥 깃발에만 넣어놔도 16만 점은 무난하게 획득을 할수 있으니까 꼭 이런 이벤트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버프가 단 1이라도 높아지게 충실하게 이벤트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즐거운 에이지 오브 오리진 생활 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